싼 가격과 로켓 배송으로 지난해 이마트를 제치고 유통업계 1위를 차지한 쿠팡. 그런데 쿠팡이 1년 만에 유통 1위를 내놔야 할지도 모른다는데요. 쿠팡의 독점을 우려하던 한국 유통시장에 등장한 쿠팡의 대항마는 이마트도 롯데도 아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알리는 들어봤을 텐데 테무는 좀 낯설죠? 테무도 알리랑 비슷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데 아직 한국에선 알리가 메이저지만 해외에선 테무가 대세라고 해요. 테무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알리랑 테무 두 기업은 모두 중국 기업만이 가능한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들 싼 거 하루 이틀이야? 그래봤자 다들 한두 번 재미로 사봤다가 다 버리고 끝나겠지? 생각하셨죠? 몇 년 전 중국 직구와는 확실히 달라요. 일단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커머스 앱 이용자 수를 줄 세어보면 1위가 쿠팡, 2위가 11번가, 그 다음이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아직 이용자 수를 보면 쿠팡에 뒤처지긴 하는데요. 무서운 건 이들의 성장세입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모바일 앱에 중국 직구 앱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월 대비 11월 사용자가 371만 명 증가했고 테무는 같은 기간 354만 명 증가했죠. 중국 직구 플랫폼들은 어떻게 한국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하고 있을까요? 일단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한국 시장에 1천억 원 가까이를 투자할 정도로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한국 전용 고객센터를 차리고 1, 2주가량 소요되던 배송기간을 3에서 5일로 단축시켰죠. 상당수 제품을 무료로 배송해주고 품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마동석 배우를 기용해서 이런 광고를 찍기도 했죠. 올해는 한국 내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배송기간을 1일로 단축할 수도 있다고 대표가 직접 언급하기도 했어요. 알리를 바짝 추격 중인 테무는 1020을 겨냥해서 친구가 테무에 가입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추천인 제도로 젊은 층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광고도 공격적으로 들리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요즘 광고업계에선 테무가 메타를 먹여 살린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처럼 무료로 배송을 해주고 무료 반품을 해주는 데다가 보장된 기간 내에 배송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테무의 가장 매력적인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더 싼 가격이죠. 캐치프레이즈도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예요. 그래서인지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늦은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한 테무는 단기간 성장세로 따지면 알리익스프레스를 뛰어넘었습니다. 결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핵심은 싼 가격이란 얘기인데 유통업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제조사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중간 판매자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의 물건을 전달하는 과정 전체를 유통이라고 하는데 소비자 구매가는 결국 이 중간 단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연간 3,500조 원 규모의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된다는데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세계 유통까지 책임진다면 공장에서 소비자 구매처까지 단계와 물리적 거리가 모두 줄어드니까 소비자 구매가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0에서 2% 수준의 낮은 판매 수수료도 한몫합니다. 수수료는 당연히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요즘 쿠팡 수수료가 논란인데 테무나 알리는 판매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서 쿠팡이 10%든 45%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제가 직접 쿠팡, 알리, 테무를 비교해서 써봤는데요. 우선 알리를 깔았습니다. 딱히 살 게 없긴 했는데 추천 제품들을 보다 보니 집에 실내화가 필요하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살 게 없어도 가격이 싸니까 뭔가를 구매하게 만드는 게 알리의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내화를 쭉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싸진 않았어요. 쿠팡 가격의 한 80% 정도? 이 정도는 로켓 배송비라고 생각하고 쿠팡에서 주문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테무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알리보다 싸더라고요.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춰야 해서 이것저것 다 봤습니다. 이만큼에 13,000원이라니. 억만장자처럼 쇼핑하기가 가능하긴 하네요. 이 정도면 로켓 배송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 시장에 진심이 됐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플랫폼으로 직구를 하려면 VPN 돌려서 구입하고 자칫 잘못하면 걸려서 계정 정지 당하기 일쑤였는데 말이죠.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부의 변화입니다. 한국 시장은 그 규모로 따졌을 때 사실 중국성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엔 투자 대비 성과가 아쉬운 가성비가 떨어지는 시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성비 떨어지는 시장도 착즙해야 할 만큼 중국 내부의 사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요즘 중국 경제 어렵다는 소리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특히 중국 내수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을 월급을 받으면 다 써버린다는 의미로 월광족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랬던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가성비 소비를 뜻하는 반향 소비를 추구하기 시작할 정도로 중국의 내수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올해 중국 온라인 커머스 기업의 한국 진출은 더더욱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중국 기업의 움직임이 한국 유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중간에 보여드렸던 테무 제품이 과연 제때 왔을지 그리고 쓸만할지도 다음 영상에 담길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찾아와 주세요.